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죠? 저희는 오늘은 요즘 핫해지고 있는 밸런스 게임을 가지고 주제를 그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의 오늘 주제는 대학생의 여름방학인데요. 여름방학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시작할까요? 하나, 둘, 셋. 주 5일. 진짜? 네. 주 2일. 50만 원. 아, 160. 저는 약간 저의 모토가 있어요. 인생 약 신념? 적게 일하고 적게 벌자. 저는 방학 때 잘 안 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갈 바에는 차라리 알바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씀씀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쓰게 되잖아요. 충분히 적게 일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적게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확고합니다. 뭐, 하나, 둘, 셋. 폰 저는 없이. 폰 없이. 에, 뭐야? 왜 늦게 버려요? 저는 진짜 폰 없이. 원래 나가서 노는 성격이라서 폰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. 친구 없이. 오. 왜요? 아. 폰이 없으면. 일단 영상, 제가 영상 보는 거랑 웹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없으면 아마 금단현상이 오지 않을까. 그래서 선배님은? 저는 애초에 예전부터 계속 방학 때는 약간 잠수 탔거든요. 그래서 친구를 만난 적이 진짜 방학 때 한 번인가? 그 정도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딱히 친구 없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폰 없이 방학 생활이, 아, 폰 없이 방학 생활 하면은 안 돼요. 힘들어요. 그래, 요즘 덕질에 빠져가지고 더 안 돼. 저는 요즘에 약간 폰 없이 살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제 핸드폰 기종이 말해도 되죠? 아이폰 11인데 진짜 무거워요, 이 핸드폰이. 그래가지고 약간 손목이 안 좋아지는 느낌? 그래서 약간 눈도 요즘에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간 곧 죽겠다 해서 하나, 둘, 셋. 최. 오. 아, 뭐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. 아니, 연예인이 저를 만나준다는데. 맞아요.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시안이 뭐예요? 저는 제 애인이랑 데이트하는 거.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, 전. 시안이 최애 없어요? 최애요? 아, 최애 있는데. 누구? 그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연플리 한때 유행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시즌2에 네. 배우 역할은 차아현 역할로 나왔던 배우 강나씨. 제 최애입니다. 너무 예뻐. 근데 약간 애인은 맨날 볼 수 있잖아요. 아, 그래도 애인은 맨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 애인을 택하는 것 같아요. 띵원 제조기네. 아, 제 최애요? 저는, 아, 이거 말하면 조금 부끄러웠어요. 사실 이거 좀 비밀스러운 체육이거든요.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팀만 파고 있어서. 누구예요? 혹시 하이라이트라고. 그러니까 전 비스트.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윤두준이랑 밥 한번 먹는 게 영상 편지 한번 써봐요. 윤두준 씨, 아,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요. 저희 엄마가 이름을 외울 정도입니다. 엄마가 마트나 뭐 가면 굿즈를 하나씩 사올 정도로 아무튼 사랑합니다. 선배님은? 저는 요즘 그 로드 투 킹덤 보고 펜타곤에 빠졌어요. 근데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앨범도 거기도 약간 멤버 변경이 있었잖아요. 후 앨범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뮤지컬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거 티켓팅 했는데 2열. 아, 그 인스타에서 티켓팅 부럽죠? 저는 갑니다. 이 맛에 돈 벌어요. 아무튼 저도 영상 편지 쓸래요. 네. 안녕하세요, 펜타곤 요원 씨. 제가 최애가 매주 바뀌긴 하지만 이번 주는 당신이에요. 저 진짜
열심히 살게. 아 맞아. 그리고 며칠 전에 브이앱 했는데 제 댓글을 읽어주셨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이거 진짜 부끄러웠어. 덕분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그게 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언젠가 꼭 한번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네요. 팬미팅 팬싸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. 화이팅. 저도 편지 써주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전자. 음식 안 맞는 친구 랑 가실 거예요? 어? 저는 호텔이랑 아니 저는 찡찡거리는 친구랑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음식은 뭐 제가 맞춰 먹어도 되잖아요. 네네. 굳이 이것만 먹고 싶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뭐 점심은 이거 먹고 저녁은 그 친구 먹고 싶은 거 먹고 숙소가 조금 전 진짜 무조건 깨끗한 숙소가 좋거든요. 그렇죠. 잘 자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해도 깨끗한 게 우선적으로 하기 좋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찡찡대는 친구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은 여행 자체를 못하지 않을까. 싸우고 혼자 울 것 같은데. 왜냐면 저는 잠자는 거랑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그게 안 좋으면 그 여행이 되게 좋았다?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뭔가 저는 차라리 찡찡 가도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지. 네. 아 근데 음식 안 맞는 거는 약간 이날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날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할 수 있고 숙소는 저는 그냥 바닥에서도 잘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상관없는데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거는 제가 마음에 화가 맞아. 많아서 그러면은 저 진짜 그냥 집 가요. 혼자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봤는데 재미있으셨겠죠? 재미있으셨나요? 뭐 더 뭐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 그리고 막 이런 콘텐츠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럼 이제 방학인데 너무 집에만 있지도 마시고 밖에 나가지도 마시고 적당히, 적당히 아, 일주일에 한 번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방학에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는 방학 보내십시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문비 씨. 아, 전 이거 못하겠어요, 쌤. 하지 말까요? 아, 전 못하겠습니다. 포기.